K-POP 쇼크입니다. 빅히트가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사용에 대한 배관 신청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9년 10월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월드투어의 마지막을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개최하였었는데요.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 4월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맥 어더 솔 투어 서울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빅히트가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사용에 대한 배관 신청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빅히트는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로부터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의 2021년 대관 일정 확인 결과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서울시는 2021년 7월 이후 예상 참석 인원이 최대 2만 명까지인 행사에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 대한 사용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빅히트에 소속된 그룹들 중에서 2만 명까지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그룹은 방탄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대관 신청이 지난 2019년 10월 이후 2년 만에 방탄소년단의 실제 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빅히트가 올림픽 주 경기장을 대관한 이유가 방탄소년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사를 위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또한 방탄소년단을 위해 대관을 하였더라도 실제 콘서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콘서트를 위한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실제로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이것을 빌미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팬들이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방탄소년단이 실제로 콘서트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기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슈크였습니다.